요즘에 삶의 목적이 행복인 것 마냥 즐거움인 것 마냥 찾아가는 것에 대한 허구를 어제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보려고요, 거기서. 행복을 추구한다고 그래요. 목적이 행복이라고. 그러면 행복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승진하면 행복하고 집 사면 행복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고. 근데 그때 행복을 하죠, 조금은. 근데 며칠 지나면 또 없어져요. 그럼 또 추구하고 또 추구하고. 아, 행복의 목적일 수는 없구나. 그럼 삶의 목적은 뭘까? 삶의 목적은 아, 삶이구나, 그냥 삶 자체구나. 그래서 우리 태오리와 수련 때왜 걷냐? 어디에 도착하기 위해서 걷는 게 아니고 걷기 위해서 걷는다. 숨 쉬기 위해서 숨 쉰다. 그런 연습을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조금 더 추가해서, 아, 삶의 목적은 삶의 질 향상에 있다. 그럼 삶의 질의 향상은 뭐냐? 그것은 생존과 번식이다. 생존과 번식을 해나갈 때 만나는 게 행복 경험이다.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삶을 살아서 생존과 번식을 하면서 또 그렇게 이미 되어 있고 그런 유전인자를 받아서 우리 아버지 때보다는 우리 때, 우리 때보다는 우리 자식 때 번창을 하게 된다. 그렇게 인류는 진화해 온 거다. 여러분, 우리는 유전인자를 받은 겁니다. 유전자를 받은 겁니다. 이 유전자를 어디서 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제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생존과 번식 얘기를 들으면 조금은 지난주에 누가 얘기했듯이 인간이 뭐 이게 동물인 이렇게 좀 이렇게 저조한 것 같기도 하고 고급에 무슨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근데 더 들여다보면 우리는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서귀포를 가보셨을 겁니다. 서귀포. 그왜 서귀포입니까? 이름이? 서쪽으로 돌아온 포구다 해서 소포구, 소구, 서귀포거든요. 근데 세계를 통일한 진시황이 네? 이렇게 보니까 진시황 측근 중에 하나가 기획사를 하는데 이 돈을 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진시황의 마음을 알았지. 이 양반이 뭘 원하는구나. 뭘 원하겠어요? 생존과 번식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거 원하지 않겠습니까? 서북이 기획사를 찾아가지고 다가갔지. 어떻게? 당신을 영원히 살게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는데? 저기, 뭐야, 이 세계 끝이 이제 제주도니까 거기 가면은 불로초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불로초를 나한테 구해올 테니까 나한테 사람도 붙여주고 돈도 붙여주면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서복이라는 사람이 와요. 그래 한라산도 보고 그게 이제 뭐 요즘은 영지버섯이라고 그러대. 영지버섯이라고. 정방폭포를 왔는데 정방폭포에다가 이제 새기고 가잖아요. 나는 서쪽까지 왔다가 돌아간다. 서귀포. 상징이 뭐예요? 불로초예요. 불로장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진시황만 그런 꿈이 있었겠냐? 자, 우리 이집트로 가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를 보게 돼요. 그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야? 안 죽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부활하겠다는 거야. 다시 살겠다는 거야. 또 거기만 그렇습니까? 북한 김일성도, 김정일도 어떻게 해놨지요? 안 죽었어. 시체를, 이렇게, 뭐라고 그래, 그거 보고? 시신을 영구 보존시켰잖아요. 뭐, 이라 스탈린, 영구 보존시켰잖아. 하나, 안 없어지겠다는 거야. 안 사라지겠다는 거야.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유전자, 강한
인간보다 더 그게 강한 유전자를 가진 동물이 없어요. 그래서 호모 사피언스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뭐, 인간 중에서는 가장 약하고, 인종 중에서는 가장 약하고, 소수였는데, 어느 날 가장 강하고, 다른 인종들은 다 없애고, 다 없앴어요. 어떻게 없앴냐? 먹었다는 거예요. 죽인 거죠. 그래서 먹었다는 거야. 죽여서 먹어. 그래서 식인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사피언스는 인간을 먹은 종자다. 실제 인간을 먹고 살았다는 거야. 인간을 먹고 살아남은 거지, 지금. 여러분들, 그 동물 중에서 후손한테 물려주겠다고 짱 박아가지고 물려주는 동물 봤습니까? 인간만. 인간만 더 좋은 것을 후손에게 물려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이 유전인자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강한 집안일수록, 그게 강한 종족일수록 퍼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한족이 있어요. 한족, 중국의 한족. 한족이 제일 많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한족이 중국에 제일 많게 됐냐고요? 번식을 많이 한 거야. 번식을 많이 한 거예요. 뭐 거란족이니 여진족이니 다 사라졌어요, 지금. 다 흡수돼 버렸어. 안동 지방을 여행을 하는데 어느 집안을 가서 듣는데 그 집안이 이제 그한 500년, 500년 한 450년 된 집이에요. 근데 기와는 갈았지만, 기와 밑에 있는 거기는 450년이 되도록 한 번도 뜯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 대청 마루의 우에 거기를 뜯었어. 이제 보수를 해야 되니까. 뜯었는데 거기서 돈이 쏟아지는 거야. 상평 통보가. 문서와 함께. 거기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이 집을 수리를 못할까봐, 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할까봐, 그 돈을, 상평통보를 싸서 글과 함께 지붕 위 천장에다가 넣어놨더라니까? 이 정도예요, 인간들이. 안 없어지려고. 이 유전인자. 진시황만 불로초 구하는 게 아니지. 우리 지금 하루하루니 왜 항암 투여해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래 살려고요. 예. 오래 살라고 우리 해나님이 이번 주에 아기 낳는데, 아, 오래 살수 없다는 건 알아요. 내가 오래 살 수는 없구나. 언젠가는 죽는구나. 그러면, 내가 없어져도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내는 길은 뭐냐? 유전 인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낳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날때 행복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님이 약 먹으면서 죽을 것 같지만 조금 좋아지면 한번 물어볼까요? 저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조금 좋아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한번 우리 하루하루님이 간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암을 하고요. 한 일주일은 정말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든데, 한 일주일이 지나면 점점 이제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뭐다할것 같고, 산책도 할것 같고, 못할 게 없을 것 같이, 그런 마음이 올라오죠. 네. 이건 우리 본능 욕구예요? 생명력이에요? 그렇게. 왜? 진화하면서 그런 유전자를 계속 개발해서 물려주고, 물려주고, 물려주고. 근데 그런 유전자의 생명력이 죽어가고 있다.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난다. 그러나 행복을 추구하러 간다. 속고 있다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느낀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 반면에 여러분 2013년도에 지금 세계 최고의 뭐 돈도 많이 벌고 커다란 앞서간다는 회사가 구글이라는 회사거든요. 2013년도에 구글이 벌이는 사업이 있습니다. 칼리코라고 하는 생명지속 프로그램을 연구합니다. 150살, 200살을 살겠다는 거, 안 죽겠다는 거예요. 생명지속 연장 프로그램이야. 지금 우리나라 평균 그 기대수명이 남자들 78세, 여자들 86세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얼마였냐. 조선시대 때 왕이 평균 연령이 46세야. 왕이. 일반 서민은 38세야. 100년 만에 두 배가 늘었어요. 왕보다 더 살아. 왕이 한갑을 넘은 사람이 20%밖에 안 됐대. 이게 120년 전 얘기라니까? 근데 지금 100세, 120세 이렇게 추측을 해서 아마 우리 부드러운 바람님이나 책님은 90살 됐을 때 이제 무슨 일을 시작해야지 내가? 이 자아개발 프로그램을 가고 이게 철학을 전공해가지고 내가 철학자가 돼볼까? 뭐 이런 꿈을 새롭게 꾸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칼리코 얘기야? 구글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은퇴 후에 뭐 해야겠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 자, 그렇지만 어떻게 육체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이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뭐 100살을 살든 150살을 살든 200살을 살든 그래서 끝까지 살고 싶은 그 꿈이 로마 시대 때도 있었어요. 그 시빌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여자 예언자가 있는데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아폴로가 보고서 깜짝 놀랐어. 반해버렸어. 그래서 아폴로가 시빌한테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주마. 응?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주마. 그러니까 모래 하나를 딱 잡더니 저 이만큼 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모래 한 알이 1년이야. 모래 한 알이 1년이야. 그러니까 이제 100살 살고 200살 살고 300살 살고 400살 살고 500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300살이 됐어. 300살이 되니까 쪼그라붙어가지고 얼마나게 됐냐면 새만하게 됐어. 새. 새. 그 사람들이 새장에다가 넣어가지고 거리에다가 전시를 했어요. 그 시빌을.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어. 시빌, 당신은 뭘 원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죽고 싶어요. 죽게 해주세요. 우리 시 외우지요. 4월 달에 무슨 시 해요? 4월은 잔인한 달 이렇게 시작되는 황무지 시. 나는 왜 4월은 잔인한 달이냐 그러냐면 4.19가 있어서 잔인한 달인 줄 알았어 옛날에. 그랬더니 성경 공부 모임을 갔는데 거기에 영문학을 전공한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야. 왜 4월은 잔인한 달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4.19가 있어서 잔인한 달 아니에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무식하면 안 되죠. 그게 왜 잔인한 달이에요? 그랬더니 이 시빌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이런 전설을 모르면 이 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4월은 뭐가 시작되는 달이야? 생명이. 얼음이 녹고 라일락이 꽃피고 그런데 생명이 싫어. 산다는 게 싫어. 그래서
그책 제목, 시 제목이 황무지잖아. T.S. 엘리오트가. 근데 앞에 뭐다 크게 써놨는데 스승인 에즈라 파운드가 싹 걷어버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해서 시작하는 시래요, 그게. 근데 거기는 막 신화와 철학과 예술과 막 나와가지고 웬만한 실력으로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근데 여하튼 4월은 잔인한 달, 뭐 얼음이 녹아서 뭐 라일락이 꽃피고 뭐 그것만 내가 이제 기억하지. 왜? 지금 유럽이 생명을 싫어해. 생명을 싫어해. 지금 생명을 싫어하잖아요. 왜? 논이라고. 황무지가 돼가잖아요. 우리 동네 애기 울음소리가 끝인 게 수십 년 됐어요. 기저귀가 널려 있지 않은 게 수십 년 됐어요. 생명이 탄생하지 않아요. 황무지잖아요. 자, 내 머리에서 새로운 생각이 안 일어나요. 근데 겉사람은 부패해 가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올드맨이라고 그래요. 올드맨. 올드맨을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자, 거기서도 저는 뭘 보냐? 아, 이 겉사람인 육체적인 생명은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육체적인 생명이 얼마나 강인하냐면, 아니, 뭐, 영적인 생명도, 어느 날 산을 가는데, 나무를 많이 아는 사람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산에, 저 소나무는 솔방울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기, 건강해서 그래. 그랬더니, 저건 건강한 게 아니고요. 지금 나 어렵다 이 뜻이에요. 뭐가 어려워? 환경이 어렵다 이 뜻이야. 왜? 처지가 어렵다 이 뜻이야. 왜? 처지가 어려워가지고요. 죽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죽어 없어지면 어떡할까 싶어서 또 다른 나를 만들어 날라고 솔방울이 다다다다다닥 열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땅이 좋은 환경에 있는 솔방울들은 적게 열리고 환경이 나쁜 데서 있는 소나무가 솔방울을 많이 연다는 거야. 여러분들 세계 인구가 가장 많이 느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라크예요. 팔레스타인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이야. 왜? 전쟁터.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는 안 나, 안 나.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호박 농사 짓는 사람들은 호박이 이렇게 있으면 어느 날 꽃이 필거 아니야? 그러면 호박을 이렇게 싹 들었다가 논대. 이렇게 싹 들었다가. 그럼 호박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 나 죽겠네. 나 죽겠네. 그럼 막 호박을 많이 연다는 거야. 줄기를 때려줘? 아, 옛날에 때렸어? 예, 호박이 안 응. 열면 그 대나무 가지로. 때렸어? 예. 와, 옛날도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아무리 뭐 구글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진시황이 뭘 하고 피라밋에 뭘 해도 다 이건 사라진다는 걸 알잖아요. 거기서 차원이 바뀌어서 영원히 지속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찾았어요. 그게 뭐냐? 종교에서 말하는 거듭남이야. 아, 이건 내가 아니구나. 이건 내가 아니구나. 이건 나타난 거로구나. 태어나지 않은 나가 있구나. 이걸 깨달음이라고 그러고, 이걸 대하라고 그러고, 이걸 신이라고 그러고, 어떤 언어를 쓰든 이걸 발견하는 종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대뇌 변연계가 생존과 번식이 그것만이 아닌 그 이상이다라는 걸 발견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것도 결국은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또 다른 형태의 생존과 번식.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자를 삼았고, 글을 남겼고, 작품을 남겼고, 그것으로 쌓여진 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그러고, 문명이라고 그러고, 그 토대 위에 삶의 질 향상을 지금까지 해와서, 요새 꿈꾸잖아요. 화성의 도시를 만들어서 이주시키는 게 자기 꿈이다. 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들이. 나는 호모 사피언스는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그 진화의 속도로 유전인자로 화성 가서 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삶의 목적은 삶이다. 삶의 목적은 삶의 질 향상이다. 그래, 그것을 아주 쉽게 풀어 쓴 오늘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자,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드릴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자,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가 있겠는가? 보탤 수야 있겠죠. 조금은 비닐하우스 치면 겨울에 호박 딸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 얼마나 더 보탤 수가 있을까?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우신 짐이다. 예, 이 정도 수고는 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지요. 이 수고를 안 하려고 놀려고 사는 인간들, 그래서 앞으로 이제 3일만 출근할 수 있다잖아요. 여러분들, 인공지능은 나왔지만 인공의식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능 부분은 우리 행동 부분을 많은 것이 대체했잖아요. 세탁기가 나오고 청소기가 나오고 자동차가 나오고, 그럼 이제 지능조차도 대체물을 찾았단 말이야. 그래서 인공지능이라 말이야. 근데 아직 인공의식은 안 나왔어요. 글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인공지능까지 나왔어요. 인공행동과 인공지능은 나왔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종자들이 무지하게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수고를 지을 수 있는, 그때 이제 우리는 창조력도 발휘하고 내 안에 있는 꿈도 꾸고 신도 발견하고 신나게 살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종자가 아닌 그냥 지금 얘기하는 수당 먹고 사는 거예요. 아동수당, 청년수당, 실직수당, 노인수당. 그러고 그냥 먹고 그게 행복이라고 누리고 사는 거야. 상당한 퍼센트의 인간들이.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신 짐이다. 자, 11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걸 다른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료하려고 그러고 위험한 건 피하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숨으려고 그러고 공격하려고 그러고, 이게 삶의 원리야. 그렇게 살고 살고 살다가 구글에서 칼리코 프로그램, 생명지수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넘어선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영생의 비결을 찾았어요. 어떻게? 나는 죽지 않는다.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우리 코스 2단계 때 하잖아요, 그거.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자, 12절. 그래서 나는 이제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자, 그러니까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있다는 거야. 지금. 지금. 지금 하는 일을, 소소한 일을 전신전력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그때 기쁨이 올라오고 그 기쁨이 좋은 생각을 만들어내고 좋은 일을 하고 사람에게 좋은 이웃사랑하게 되고, 이보다 더 좋은 게 뭐 있겠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행복은 뭐 다음에 뭐 다음에 유보해서는 안 된다. 행복은 경험이다. 걷는 데서, 앉는 데서, 서는 데서, 눕는 데서, 보고, 듣고, 말하고. 그때 경험을 하게 하려고 이제 저로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 이게 행복한 거로구나. 그때 행복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하죠. 근데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속아야 어떻게 해? 광고해. 이걸 먹어라. 여기를 가라. 이걸 입어라. 얼마를 벌어라. 뭘 사라. 그럼 그것은 가끔 행복해. 가끔. 그렇게 또 추구하고 또 추구하고. 행복은 지금 나하고 함께 있습니다. 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하고 함께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고, 그걸 얼마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느냐지요. 자, 이제 나는 깨닫는다. 아름다운 구절이라 함께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자, 이제 우리는 깨닫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 기쁘게 사는,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좋은 일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자, 아멘. 이 은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삶의 목적은 이제 고도의 인간, 인류의 최고의 영광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럴까요? 이제는 삶의 목적은 삶이다, 삶의 질 향상이다 해서 최고봉입니다. 뭘까요?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 물었을 때 생존과 번식이니까 여행 가서 가족들하고 밥 먹을 때, 아침 햇살이 뽑은 최고의 사진은, 최고의 그림은 유대인들이 가족들하고 안식일 날에 밥을 먹으면서, 거기 하나 더 있다고, 뭐가 더 있었다고? 토라가, 경전이 있었어요. 자, 그보다 하나는, 하나를 더 꼽는 거예요, 저는. 생사가 목적이 아니고, 살고 죽는 게 목적이 아니고, 수단인 사람들. 이걸 발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살아도 이를 위하여, 죽어도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때 우리 남이면 골짜기에 드디어 도서관이 생겼어요. 지서장님이 오셨는데 문고를 만들었어요. 문고. 그 지서장님 자리 자기 뒤에 지금 생각하면 한 300권이나 될까 200권이나 될까 이렇게 책을 쫙 놓고 들어오는 우리 학생들한테 빌려줬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책을 만납니다. 그게 4학년입니다. 4학년. 근데 그때 읽은 책 중에 저한테 가장 감명 깊었던 책이 이순신이에요. 유인 전기집을 갖고 왔던 거야. 이순신은 그때 바뀌었어요, 저한테. 그래, 그냥 이순신은 좋았어요. 자, 이순신.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자살하신 거죠. 죽으러 간 거죠. 내가 살았다가는 또 내가 그 드러누워 꼴 당한다. 전쟁 막바지에 내가 죽는 게 낫지. 아니, 소설을 쓰면 그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도 입지 않고 그냥 놔두면 도망갈, 놔두면 그냥 갈 일본군을 쫓아갑니다. 그 쫓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냥 놔두면 그냥 가는 겁니다. 자, 이 나라를 위해서 백의종군을 합니다. 이등병으로 가는 거죠. 아직도 신하에게는 일곱 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해군 없애려고 하니까 해군 없애면 안 됩니다. 수군 없애면 안 됩니다. 이순신에게는 자기 목숨은 목적이 아니야. 사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죽는 것도 목적이 아니야. 이걸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목적이 뭐예요? 나라 구하는 거야. 나라 구하는 거야. 사는 게 나라를 구하는 거면 살고 죽는 게 나라를 구하는 거라면 죽는 거다. 그래, 생사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되는 거야. 그걸 넘어가는 거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 대목을 읽으면서 아, 인간이 이렇게 갈 수 있구나. 어떤 사명과 어떤 자기 신념과 진리와 그 무엇을 위해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응? 생사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인 사람들. 작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애기 날 때 죽을 똥 살 똥 모르지만 하여튼 낳습니다. 애기를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좋고 나 생명을 위해서 살아도 좋다. 자기들 먹지 않고 자식들 먹이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살으셨어요. 이 생존 본능 욕구, 이 번식과 종족 보존, 생명 연장, 이것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한다. 그 행복의 최고의 극치는 오히려 그것조차도 남을 위해서, 그 무엇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라를 위해서는 내 목숨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 자, 생사를 넘어가는 데까지 갑니다. 자,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다. 삶의 목적은 삶이다. 나의 목적은 나다. 조금 더 붙이면 삶의 목적은 삶의 질 향상이다. 자, 최고의 삶의 질 향상은 이 육체적인 생명의 연장 가기는 가겠지만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생명이 아닌 영적인 생명을 발견한 그런 종교 유산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 우리도 아, 나한테도 죽지 않을 생명이 있구나. 자, 그걸 느낀 사람들은 육체적인 생명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 주를 발견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 주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삶의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을까? 그 정도. 체면 때문에 못하고 체면 때문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넘어서 목숨까지도 나는 그걸 위해서 살아서 좋으면 나는 그걸 위해서 살 거고 그걸 위해서 죽는다면 나는 죽을 거야.
우리 그것들을 발견해 나아가는 최고봉의 영혼의 히말라야, 삶의 히말라야까지 함께 가봤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